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곳곳이 불상이요, 일마다 불공이라는 뜻입니다. 절에 가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는 세상 천지에 널려 있다네. 자네가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법정 스님의 자네가 부처라네 라는 법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마주치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절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뜻이니 늘 마음을 바로 챙기고 번뇌를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 모두가 부처라며 부처답게 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계, 지혜, 인욕, 보시, 그리고 선정, 정진이라는 육바라밀를 삶의 실천 덕목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기꺼이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길, 그 길은 내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 자신과 가족, 이웃들 옆에 말입니다. 먼 곳에서 밖에서 그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주위를 더 눈여겨 보아야 할 일입니다.